제스퍼 와인버검이 국방장관 일행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가운데 제1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가 국방부에서 열렸습니다. 윤석민 국방부 장관과 와인버검이 국방장관은 이 회의를 결산하는 1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미 양국은 소련의 칼기혁주 사건과 북한 괴뢰 랭군 암살 폭발 만행 등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런 테러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안전보장이 동북아시아는 물론 미국의 안전보장에도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무력 침공에도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해구산으로 한국의 안보를 계속 보장하겠다는 확고한 공약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중부전선 공공기지에서는 한미 두 나라 국방부 장관과 군 고위장성, 지휘관,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연합 공지 전투 훈련 시범이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 시범은 미군이 에어랜드 2000이라는 새로운 전술을 채택한 후 처음으로 갖는 연합훈련으로서 한반도에 어떤 일이 생기면 한미 간의 긴밀한 협조를 갖고 침략군을 경멸하겠다는 굳건한 방위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응징 보복 결의를 과시했습니다.